안녕하세요. 옥스윙 마스터 이병옥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께 특별한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특별한 레슨을 준비했습니다. 제 멤버십 프로그램에 보면 스테이지 4의 타이밍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.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허리 업입니다. 이 허리를 숙이고 있는 게 아니라 들면서 물건을 우쌰 하면서 던지는 그 힘을 이용하자라고 해서 드리는 레슨이거든요.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 포핸드하고 이 옥스윙 스테이지가 등장을 하는데 허리업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공 가운데 놓고 칠게요. 이 상태에서 스윙을 할 때 허리를 우쌰 들면서 허리 힘을 이용을 해서 치자라는 데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. 근데 이건 우리가 평소에 상자를 던지듯이 막 던지면 그 힘을 이용하고 타이밍도 이용을 해서 이 큰 근육으로 적은 힘을 쓰는 것 같은 느낌으로 멀리 칠 수 있다. 그게 핵심 내용이에요. 그래서 딱 놓은 상태에서 상자를 으쌰 하면서 보내자. 이제 이런 컨셉이거든요.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컨벤셔널 셋업을 해버리면 공이 가운데 있잖아요. 그러면 내가 허리가 숙여 있다가 드는 시간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이 허리를 드는 타이밍을 맞추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. 근데 옥스윙은 공이 어디에 있어요? 오른발 안쪽에 있죠? 그러니까 오른발 안쪽에 있는 상태에서 딱 똑같이 옥셋업을 하고 이 상태에서 백스윙은 안쪽으로 빼잖아요. 그 상태에서 때리지 말고 허리만 벌떡벌떡 들어보세요. 그러니까 헤드업을 해도 되고 허리업을 해도 돼요. 안으로 빼고 으쌰 하고 들어버리는 거예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는 타이밍에 공이 막 빵빵 튕겨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다시 몸부림을 치라는 겁니다. 힘이 없는 분들 뭐 여기에서 그냥 가서 아니 그냥 전 이렇게 숙이고 칠래요 이렇게 쳐도 됩니다.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공도 덜 뜨고 막 위로 치고 싶어도 막 몸부림 쳐야 되고 그런 게 있거든요.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백스윙 탁 타겟 본 다음에 백스윙 안쪽으로 빼고 치는 순간에 허리를 들어야 돼요. 미리 드는 게 아니라 백스윙 들고 으쌰 하고 딱 들면 공 올라가는 거 보세요. 지금 굉장히 과한 동작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그렇죠? 또 여기에서 놓고 허리 업이에요. 공이 맞는 순간에 드는 거예요. 여러분들 생각해서 안으로 빼고 으쌰 하고 들고 피니쉬. 그랬더니 어때요? 와. 근데 이 허리 업 스윙이 지금은 제가 그냥 굉장히 과하게 끊어서 하는 것 같지만 완벽하게 피니쉬까지 저절로 갑니다. 왜? 여기에서 허리 업 하면서 여기까지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 하나의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있어요. 안으로 빼고 허리 업 하면서 피니쉬. 뭐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도 되고. 그런데 탄도도 높게 칠 수 있고 뭐 완전히 피니쉬 동작까지 저절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스윙 밸런스도 잘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적은 힘으로 멀리 칠 수 있는 일석삼조의 스윙입니다. 그래서 이 옥스윙에다가 뭐 허리업을 갖다 접목을 시키실 때 그냥 하지 마시고 이 스테이지 4를 먼저 시청을 하세요. 그래서 아, 옥 선생이 어떤 개념으로 허리를 드세요 라고 하는지 그걸 이해한 다음에 그 허리업을 갖다가 옥스윙으로 갖다 놓고 딱 허리업 스윙 그 기술을 이 옥스윙 셋업에다가 접목만 시키는 거예요. 안으로 빼고 빵 들어서 쳐주는 이러한 느낌으로 쳐보시기 바랍니다. 그럼 여러분에게는 정말 놀라운 와 힘을 이렇게 안 썼는데 이렇게 쉽게 멀리 간다고? 그런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. 이건 멤버십 내용인데 여러분하고 공유하는 겁니다. 지금까지 옥스윙 마스터 이병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, 구독은 덤!